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눌러라. 담배꽁초 흔들리는 절양암 휘청거리는 빈맥주 뚜껑에 나도 감상에 젖어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랐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았어 보고 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폴킴의 집들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집돌이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으로 여러분을 좀 초대해봤습니다. 괜찮죠? 첫 곡으로 초록빛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그 종종 폴킴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집에서 주로 글쎄요. 바쁜 것 같아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장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하고 근데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좀 적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 해로 다 안아줘서 또 비록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지만 좀 뭔가 하늘에 좀 먹구름 좀 낀 것 같고 좀 뭔가 비가 내릴 것 같다 싶은 날에는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또 TV로 영화도 좀 보다가 또 낮잠도 좀 자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밤을 매일같이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썼던 곡입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잠든 밤이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네요 오래 지는 밤이죠 그저 멍하니 생각만 해요 혼자 같은 날이면 눈물이 나요 아마 아쉬움이겠죠 이미 지나온 내 날들에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항상 속상해 변해버린 이 내 모습이 반갑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 가득 찬 이 술잔만 버신 것만 같았어 한참을 바라보고 말도 걸어보고 비워내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변해가는 이 내 모습이 반갑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괜찮아질 거야 또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 믿을 뿐 나는 오늘도 온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는 한강 뚝섬 지구예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새도 날아다니고요. 네, 좀 경치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처럼 뭔가 바뀐데 아닌 듯 혹은 아닌데 바뀐 듯 좀 이중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저의 보여지는 겉모습 말고 저의 집에서 저의 속에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뭐랄까 굉장히 떨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의 친한 지인분이 정말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해주신 말 중에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모이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된대요.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돗자리 깔고 놀러 오신 분들, 오늘 놀러 오신 분, 그냥 놀러 오신 분, 네, 이 근처에 그냥 앉아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은 나는 살짝 이렇게 좀 바람을 쐴 겸 이렇게 걷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잠깐 들렸다.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상당히 많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우연히 혹은 준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 또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일어서서 불러볼까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맸겠지.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평생 몰랐겠지. Yeah. 아무런 약속도 없이 너를 불쑥 만나길 매일 기도. 뒤돌아서면 그립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걸 사랑 그건 너는 날 갑자기 말없이 다가오는 데스타니 그토록 원할 때 So that only you and me understand. I wanna send you a booklet written in some language of our own. I wanna send you a message. I wanna send you a message.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폴킴의 집들이 1회예요. 첫 번째 화인데 뭐랄까 이 영상이 올라오는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2화, 3화, 4화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고요. 반응이 없다면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여기 오신 스태프분들도 하루에 100번씩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집돌이 폴킴이었고요. 여기는 폴킴의 집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컷!